처음 시행하는 국제회사기구 IMO의 동반 성장사업 보이즈 투게더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. 보이즈 투게더는 함께하는 항해라는 뜻으로 선도국과 개도국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현 임기택 IMO 사무총장이 2015년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의 이름인데요.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보이즈 투게더 신탁기금을 마련했습니다. 우리나라는 IMO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올해 초 사업 기반 자금으로 200만 달러를 출연했는데요. 앞으로도 매년 200만 달러를 출연해 회원국 간 동반 성장에 기여할 계획입니다. 정부는 계획 수립뿐 아니라 향후 성과 검증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이 사업이 IMO 회원국들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. KCS 뉴스 정지혜입니다.